예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작가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아, 이거 필름 카메라인데요. 네. 프로필 촬영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네. 그때 사용할 소품이에요. 아, 소품이구나. 굉장히 예. 멋져요. 아, 멋있지요? 작가님, 네? 잠깐 스톱. 왜요? 빈티지한 배경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배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그거는 쭉 보시면은 짠! 이 제품이에요. 이번 시간에 제가 사용할 배경 시스템은요, 이 맨프로토에서 나온 이지프레임 빈티지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을 이용해서 오늘 촬영을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제품 조립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제품을 열어보고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어떤 배경 시스템이 들어있는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일단 이 가방이 튼튼하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일단 이게 배경 천이 들어있고요. 이 천의 컬러는 타바코라고 해서 담배 잎 같은 컬러인 것 같은데요. 네, 타바코. 그러면 총, 프레임인가요? 예, 요건 이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 알루미늄이라 굉장히 가볍거든요. 굉장히 네. 가벼운데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단순하게 설치가 됩니다.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참고로 이 제품을 설치할 때는 넓은 곳에서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프레임의 연결 부분이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어요. 고무 밴드로 되어 아, 네, 있어서 그렇네요. 손쉽게 누르면 들어가게 되어 아, 끼우기만 있습니다. 하면 되는군요. 굉장히 간편하죠. 네. 네? 그래서 뺄 때도 쉽게 빠지고 넣을 때도 쉽게 들어가요. 네. 이래서 이 연결 부분을 다 꼽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네.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금방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됐어요. 굉장히 간편한데요? 간단하죠? 네. 이게 큼지막한 프레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배경 원단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요. 네. 또 이게 원단 부착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심플해요. 여기 보시면은 고리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프레임에 이 고리를 그냥 끼워만 주시면은 설치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네. 자, 원단을 이렇게 쭉 펼치시고 모양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리를 이용해서 끼우시면 돼요. 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 예,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끼워져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모든 내면을 이렇게 끼워만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네. 그렇게 큰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성분 혼자서도 충분히 설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또 이게 생각보다 이게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름이 좀 있지만 네. 설치를 하면은 쫙 펴지거든요. 아. 이게 팽팽해졌네요. 예, 팽팽해졌죠? 네. 주름이 아까는 주름이 꽤 많았었는데 맞아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 이래서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은 자, 꽤 커요. 배경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또 보시면 요 아랫부분 보시면은 이게 천이 여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 왜 요거는 그런 이제 거죠? 밑에 은색 프레임이 네. 눈에 아, 네네.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맞아요.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레임을 세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네. 만일에 실내라면 벽에 기대 놓으면 되겠지만, 맞아요. 야외나 다른 공간에서는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세울 수 있는 이 서포트를 하나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알루미늄 프레임 서포트 키트라고 해서 이 제품을 세워놓거나 고정할 수 있는 네. 제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네요. 여기는 보시면은 끼울 때 여기에 그 버튼이 있어요. 네. 돌기처럼 나와 있죠? 네. 눌러서
끼운 다음 구멍이 맞으면 아. 딱 고정이 돼서 돌아가지도 않고 네. 빠지지도 않고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방식이죠. 예. 이 프레임의 중간쯤에 네. 중간쯤에 끼워주시고요.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자, 이거를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은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좀 이렇게 안정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 여기에 모래주머니를 부착을 해서 좀 더 튼튼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네네네.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컬러도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배경 프레임이 컬러가 10가지가 지금 판매가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자,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 10가지 배경 컬러를 다 준비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마음에 들거든요. 네. 크기도 큼직하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배경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네. 예진 작가님 프로필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조명 없는 상태에서 한번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촬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 조명을 설치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이 배경지 때문에 그런지 좀 빈티지하고 분위기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조명이 없다 보니까 그냥 플랫하고 무난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이 앞쪽에 이게 창이 있어서 창가에서 햇빛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의 네. 사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방 같은 느낌을 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노출을 어둡게 해줄 예정입니다. 네. 우선 M모드로 설정을 바꿔서요.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 조리개 F4.0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 사진이 굉장히 어둡게 나왔어요. 깜깜하게 네. 나왔어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조명을 이용을 해서 밝혀줄 거예요. 약간 위에서 아래로 빛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광량은 한 16분의 1 정도로 먼저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자, 광량 테스트 됐어요. 오케이. 하나, 둘. 자, 됐습니다. 분위기가 아까 사진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죠? 느낌이 네. 이런 느낌하고 이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네. 훨씬 좀 빈티지하고 네. 이 빛의 방향 같은 게 좀 느껴지죠? 맞아요. 보조 조명을 또 하나 쓰려고 그래요. 이 백라이트를 네. 약간 역사광이죠? 네. 역사광 조명을 또 이용을 해서 이 머리 뒷부분, 왼쪽 부분이 좀 많이 어두워요. 네. 왼쪽 부분을 또 살짝 밝혀주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이 필라이트 겸 백라이트로 사용할 조명은요. 그 SMDB 30에 120짜리 네. 조명을 사용을 하려고 해요. 역사광 정도에 위치를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요. 자, 이제 좀 자연스럽죠. 네. 백라이트가 과하지 않고 살짝 이게 옷이나 부분에 이렇게 엣지를 좀 네. 넣어주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이 얼굴 부분이 좀 너무 어두운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키라이트의 위치를 좀 더 앞으로 한 45도 정도로 맞춰주면은 얼굴이 좀 전체적으로 살짝 더 밝은 느낌이 들어요. 네. 높이도 살짝 낮추고요. 하나, 둘. 또 이제 느낌이 달라졌죠. 네. 아까 사진하고. 그렇네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조명의 각도만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진이 네.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배경을 좀 약간 어둡게 하고 싶다. 네. 그런 경우에는 배경이 좀 더 멀어지면 돼요. 한 이 정도. 자, 지금 배경을 아까보다 한 50cm 정도만 뒤로 뺐어요. 지금 공간이 좁아서 네. 많이 못 뺐는데 많이 빼면 뺄수록 배경에서 어두워질 거예요. 아까 사진하고 배경이 얼마큼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한 50cm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거든요. 그래도 네. 사진에서는 큰 변화예요. 네, 엄청 차이 나요. 그렇죠.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작가님 프로필 사진을 본격적으로 이제 찍는 거예요. 실제로 사진을 보려면 가까이 좀 봐야 되죠. 그렇죠. 너무 멀리 보지 않자. 그렇지. 오케이. 진지하게. 옳지. 하나, 둘. 좋다. 느낌 좋다. 자, 이렇게 뒤에 이제 소품을 놓잖아요. 소품을 놓고 한번 찍어볼 텐데 이 소품을 놓고 그냥 찍으면 좀 밋밋하거든요. 이 소품에 또 백라이트를 써보려고 해요.
이렇게 B240을 하나 더 추가로 이용을 해서 소품에도 한번 백라이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세팅이 완성이 됐어요. 네. 하나, 둘, 좋습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빛에 비치니까 네. 좀 더 좀 입체감이 있는 느낌이 나죠. 네. 조명 세 개를 이용을 하면은 좀 풍부한 느낌의 사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모델에만 집중하고 싶다. 좀 배경을 좀 어둡게 하고 조명 하나만 써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명 하나만 또 썼을 때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좋았어요. 훨씬 분위기 있고 묵직한 사진이 나왔어요. 네.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한 번 더. 오케이. 하나, 둘. 자, 지금까지 좀 빈티지한 느낌의 프로필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 작가님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분위기 있는 사진을 또 연출을 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나고요. 그렇죠. 네. 우리 평소에는 이렇게 컬러 배경지에서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이게 빈티지한 느낌의 촬영을 원하신다면은 이런 맨프로토의 이지 플레인 빈티지 백그라운드 제품을 이용해서 네. 촬영을 하면은 또 독특한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영상과 또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 작가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